다급하게 병원으로 뛰어들어오는 한 여자. 아빠, 이렇게 가면 죽는다 진짜. 걱정하지 마. 아빠 이렇게 안 가. 그럼 진짜 양심 없는 거야. 이 여자의 이름은 신재림. 재림은 그렇게 드라마 시작부터 아빠를 잃게 되는데. 아빠! 아빠가 가버리고 계모, 새언니들과 남은 그녀. 이제 진짜 신데렐라 라이프가 시작되는 걸까요? 울지 마, 신재림.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어. 여기서 울면 앞으로 어쩌려고. 일어나라! 이크! 일어나라! 재림의 아빠는 20년 전 재혼을 하여 재림은 아빠가 사라진 지금 계모의 가족에 얽혀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아빠와 함께 계모의 집으로 들어온 신데렐라는 재림아, 환영해. 눈치 보느라 제대로 밥을 먹은 적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빠까지 없으니 오죽할까요? 엄마, 밥 먹어. 얜 밥만 잘 먹는데 엄마는 왜 못 먹어? 나 같은 게 먹어서 뭐해. 이제 그 사람 빈자리를 뭘로 채워? 새엄마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날 사랑한 건 아니었으니까 난 눈치 챙겨 빨리 나가야 한다. 진짜 신데렐라 꼴이 나기 전에 재림은 알아서 눈치껏 이 집안을 탈출할 각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 두 번째 서랍에 널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게 있어. 딸아, 인생 돌아가지 마. 지름길로 가. 아빠가 재림에게 남긴 건 숨겨둔 비자금 같은 게 아닌 재벌 남친 만나라는 유언 하나뿐이었고. 그걸 유산이라고. 박복한 기집애. 많이 마셔라, 내가 산다. 유언 보니까 슬퍼한 내가 바보 같더라. 결국 재림이 할 수 있었던 건 친구와 소주나 까는 것뿐이었죠. 이건 진짜 아빠가 아니라 곁털이야. 쓸모가 하나도 없어. 왜? 이번에 청담해분에서 일하던 사람이 재벌집 시집가서 난리 났잖아. 아직도 그런 일이 있긴 있구만. 그렇다고 나까지 되겠냐? 야, 사람 일 모른다. 모르지, 사람 일. 그 징한 아빠가 이렇게 갈 줄은 몰랐지. 너 걱정은 덜었다. 그냥 슬프면 슬프다고 해. 이 자리 다 돈이야. 술이나 맛있게 마시자. 텐션 올려. 그런데 나한테 대놓고 신데렐라가 되라니. 무슨 아빠가 그래?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해? 딸아, 부끄러움은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그런 서운한 재림이 생각도 모르고 아빠는 꿈에서까지 속 편한 소리나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왜 나 두고 먼저 갔어? 나 혼자 어떡하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준비해둔 게 또 있어. 아이씨.
제복과 행복이 덩굴째 들어온다. 야, 손정수. 나 지금 꿈에 호박... 야야야, 오늘 청담해분에서 결혼식 열린대. 우리도 가보자. 다음날, 그래도 호박 꿈은 호박 꿈이었는지 재림에게는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고, 도대체 청담해분이 어떤 곳인지... 그렇게 재림은 존잘 재벌들이 가득하다는 청담해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한편, 안녕하십니까? 재림이 아빠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존잘 재벌 2세, 아니 재벌 8세가 등장하는데, 와야지. 청담 해변에서 열리는 결혼식인데? 이렇게 꽃 많은 결혼식장에 굳이 꽃 들고 온 사람 보면 안 이상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따라와. 정말 세상은 의심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 좋은 말 할 때 꺼져, 이씨. 누가 너랑 말로 한대? 사랑이는 환상에 미쳐 이런 짓까지 하다니. 감사합니다. 스마일. 어머, 프린스차민 몸 좀 쓰네요. 등장과 동시에 킹스맨 무빙 제대로 보여주는 이 존잘의 이름은 문차민, 일명 프린스차민으로 불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프린스차민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으니. 와, 진짜 이쁘다. 왜? 네. 셋이 봐봐요, 셋이. 대리석 같네. 아. 차민에게는 세상 모든 여자가 다 돌로 보인다는 거였죠. 근데 왜 꼭 아빠 손잡고 입장해야 되는 거야? 그나저나 부럽긴 하다. 20대 사랑하는 반쪽 만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인생 2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어서. 그놈의 호박 슛이 호박 케이크였다니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예뻐. 난 너밖에 없어. 응? 그런데 버리지 마. 누가 주인공 아니랄까 봐 역시나 아빠의 그 호박 꿈은 제림이 프린스 차민과 이어질 거라는 복선인 듯 했는데. 에르메스. 이게 오늘 나한테 굴러들어온다는 복이었나? 임신이라고? 이 반지를 주던 날이었지. 그날 우린 다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어. 아니야. 그 꿈은 그냥 제림이 새엄마 태몽이었고. 이렇게 가네. 나한테 작게 빌려간 돈이 좀 있거든. 제가 갚을게요. 조금씩. 내게 마이너스 유산만 듬뿍 주고 가셨다. 있는 집까지 홀라당 날리고 간 위대한 양반. 아, 아저씨 그만 부추기라고요. 이미 죽었는데 어쩌냐. 아우, 아저씨 딸 너도 꺼져. 재림에게 남은 건 엄청난 빚과 차 앞딱지 뿐이었죠. 내가 왜 그 아저씨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데. 재림이 혼자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네가 보증 서줬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빚은 전부 새엄마 때문에 생긴 빚이라 재림에게 화살이 돌아오진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역시 딴 데 갈 데 없나. 다음날 내가 침대 쓴다. 네가 바닥에 쓰자. 나 바닥에서 못 자. 네가 바닥에서 자. 결국 갈 데 없었던 재림은 집안 탈출은 개뿔, 좁아터진 빌라에서 새엄마 가족과 부대끼며 살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서울 집값은 미친 X보다 더 미쳐서 상대할 수가 없고. 아, 선생님, 임신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세상은 임신한 여자를 시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시죠! 우후!
뭐하러 이렇게 숨차게 달려왔어. 아빠 없어도 잘해줄게, 재림아. 싸가지 없는 새언니와는 다르게 새엄마만큼은 재림에게 아주 우호적이었죠. 아빠가 꿈에 나와서 호박을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꿈에서 주고 갔어? 호박을 주고 갔어? 착해 빠진 이 여자를 이젠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떡해. 이러다 다 같이 굶어 죽겠네. 하지만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는데. 사업? 취업? 아이는 들어가고 책임져야 할 건 많아지고. 아,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빠는 바보야. 봐라, 인생은 모른다. 인생은 도박이야. 어차피 인생은 뭐 아니면 도. 재림은 아빠 말만 떠나 재벌 하나 후려보고자 청담 해분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래, 해보자. 청담 해분. 국민 체조가 있는 나라답게 공원에 공짜 운동기구도 잘 구비되어 있죠. 동네 고인물에게 비기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동네 할아버지들과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내고 된다 된다. 오, 역시 이게 운동을 하니까. 나 운동을 너무 했나? 굶자. 야, 냄새 풍겨 나가서 먹어. 네가 나가. 내 방에서 내가 먹겠다는데. 야, 너 미쳤어? 아, 무조건 참는다며. 비비자. 새언니의 식구문을 벗겨내며 지옥 같은 다이어트를 이겨낸 결과 두들겨 막 두들겨. 내가 때려줄까? 내 펀치가 더 세니까 피부에 잘 먹을 거야. 내가 진짜 어제 너랑 미쳤지. 살릴 수 있어. 화장으로 얼굴에 꿈을 그린다. 오, 부어서 큰 언니 명품 신발도 신을 수 있고 나름 럭키. 신데렐라 아닌 것 같은 묘한 그녀가 그녀의 운명 속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잘투성이 신데렐라나 흙투성이 흙수저나 다 때 빼고 광 내고 나가야 인생의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재림은 최상의 상태로 청담해본 면접장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 잘 지원했어. 일단 청담해본 들어가서 유리구두 막 던지다 보면 뭔 일 나겠지. 재림인 청담해본 입구에서부터 존자의 반짝 프린스 차민을 마주치게 되었고 벌써 럭키 드로우 성공? 고소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살인미수. 그렇게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재림이 벗어 던진 구두가 감히 프린스 차민의 고귀한 머리를 후려쳤던 거였고 내 재산 노린 거죠? 저는 그쪽 재산이 얼만지도 모르는데요. 측정 불가죠. 지금도 이자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미친놈이다. 얽히지 말자. 네, 정말 죄송한데 사고였고요.
일단 신발 먼저 돌려주시죠. 증거를 내놓을 순 없죠. 이 멀쩡하던 구두가 벗겨져서 정확히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런 걸 보고 흔히 재수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지나가다가 새똥 맞는 건 제가 앙심을 품고 일부러 그랬나? 운이 좋아요, 내가. 그쪽 재수 없어요. 재수? 왜? 말도 놓지? 그럴까? No mercy. 자꾸 이러면 진짜 곤란하다. 팔자 롤러코스터인 나 건들면 이제부터 네 팔자도 꼬인다. 차민이 프린스인 걸 알리 없는 재림은 곧바로 참교육을 시전하는데. 이게 고의야. 이게 선이고. 시침과 분침이 만나 12시가 되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 마법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신재림. 앞으로는 부자 싸가지들한테 관대해줘야지. 지금 이 순간부터 스마일. 사이다 맛을 본 것도 잠시 재림은 아빠와 자신의 계획이 초장부터 틀어졌다는 걸 깨달아버렸죠. 날개 없는 사탄인 줄? 면접 보러 오신 거였구나. 어떡하지? 엔젤은 착한 사람이 해야 돼요. 못된 사람이 유통하면 망하거든요. 어? 왜 지금은 말이 없지? 아까 엄청 잘하시던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요. 가비치 올라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최고야. 짜릿해. 내가 빌면요? 그럼 당신의 그 굵고 짧은 인생, 당신의 그 많은 돈으로 조금의 행복도 살 수 없기를 빕니다. 난 이 일이 정말 간절했거든. 가다가 날벼락이 네 정수리부터 똥꼬까지 뚫고 지나가라! 이왕 일이 된 거 하고 싶은 말 다 질러버린 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날벼락이 네 정수리부터 똥꼬까지 뚫고 지나가라! 너무 트라우마. 내가 너 구해줬다. 프린스 차미는 재림에게서 나에게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모먼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되게 이상했어. 야, 너 설마 뺨 맞았냐? 그때 기가 얼얼하긴 했지. 우리 같은 재벌들은 이 뺨 맞는 순간 KO야. 뭐 KO? 내가 그걸 잘 좋아하게 될 리가 없잖아. 까꿍. 뭐해? 굴러가라! 굴러가라! 다음날 결국 차미는 재림 생각을 하다 밤을 새버리고 말았고 아니 별 볼 것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혹시 최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청담 해본 대표 문차민입니다. 상쾌한 아침부터 웬 전화세요? 빨리 부르려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실수였고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그쪽이랑 더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아, 그래요? 청담 해본 합격했다고 전화한 건데? 네? 무슨 생각이세요? 옆에 두고 갑질하고 싶으신가? 누가 그런 또라이랑 같이 일을 하나? 쉽겠지만 해야죠 제가. 이이제이 우랑캐는 우랑캐가 제압하고 또또 상대, 또라이는 또라이가 상대한다.
그렇게 재림은 차민의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로 청담해분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위? 이따 봐요. 예의 바르고 상식적일 때가 있네요. 돈 벌어야 할 땐 그렇죠. 금융치료가 체질이구나. 네, 돈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이 필요하세요? 친절한 미소? 자본주의 미소? 노 땡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필터 없이 다 해봐요. 난 그게 좋은 거니까. 자, 그렇게 출근 첫날인 재림이 사장님을 보며 처음으로 한 말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거 정조대예요? 이게 어떻게 정조대야? 아니 디자인은 달라도 기능은 비슷한데 뭐. 이 벨트 하고 있으면 아무 여자도 안 다가올 테니까. 정조대 맞죠? 아우. 주먹. 오늘은 뭐라고 놀아야 재밌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재를 영입했어요. 박수. 와.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재림의 첫 직장 출근기가 시작되는데 신고식을 해야겠죠?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몰래카메라인가? 하나 둘 셋 넷 불로 장생 거의 대박 노아 방지 미스 만기 신데렐라. 그렇게 시작부터 속내 전부 까발려서 버린 재림이었고 재밌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뻔한 여자였어. 아니 이전 사람이 신데렐라 돼서 나갔는데 들어오자마자 신데렐라 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와 진짜 그게 꿈이었구나. 난 몰랐지. 깜빡 속았네? 속인 건 없는데요. 넌 일이 간절한 사람이 아니고 결혼이 간절한 사람인 거잖아. 저 일도 열심히 하면서 결혼도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청담해분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을 소위 속물이라고 하지 않나? 저 속물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지쳤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자선사업가는 아니거든? 넌 같이 일하기에 문제가 너무 많아. 아, 오늘부터 1일 하기로 했잖아요. 1일! 내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일할지 말지는 운명에 맡기는 거지. 좋네요. 그럼 우리 또라이들끼리 계급장 떼고 한판 붙죠. 사고 지키세요. 남녀 사이의 사고란? 마주치는 두 눈에서 스파크가 팍 튀면서 시작되지. 누가 누가 잘 마시나 배틀. 재림은 차민과 함께 근로계약서 사인권을 두고 대낮부터 주량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한강에 오면 다 맛있어져요. 라면도 한강, 치맥도 한강. 주량 대결한 데놓고 웬 맥주?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왜요? 이제 와서 못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너네 오장육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 늘 유기농을 먹으면서 특별 관리한 오장육부야. 그냥 순식간에 해독을 해버린다고. 전 팜유, 액상과당, 글루텐 같은 유전자 조작식품 위주로 먹었지만 알코올 정도면 뭐 신이 내린 건강기능식품 아닌가 싶어요. 나 여자라고 안 봐줘. 흑기사 그런 거 없다. 저도 남자라고 안 봐줍니다. 자자 말로 승부 봐서 뭐하나. 바로 실전으로 가시죠. 이번엔 진짜 잘하길 바란다. 이번 건 진짜 자신 있어요. 야, 야. 속보입니다. 지금 한강 일대 인간 블랙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글리야. 아, 원샷 때리려고 맥주를 가져온 거였구나. 이런 거면 인정입니다.
그렇게 허세를 부리더니 맥주 대결에선 1초 만에 꼬부기가 되어버린 프린스 차민이었고,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한 잔 더? 이게 한 잔이야 이게? 그냥 네가 이긴 걸로 해. 무조건 정직원 근무 보장. 함부로 자르게 없기. 그럼 약속은 지켜야지. 시중 계약이라고 나중에 모르게 없어요. 너랑 노는 게 재밌네. 그런 저랑 매일 보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매일매일 가만두지 않겠어. 각오해. 돈 받고 구박받기 쯤이면 대환영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재림은 손쉽게 재벌이 운영하는 기업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순진해. 꿈은 신데렐라고. 사실 그 장난이었지? 저도 장난이면 좋겠지만 인생 목표입니다. 야, 이쯤 됐으면 눈치 봐서 거짓말이라도 하겠다. 근데 결혼이 아니면 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결혼해서 뭐 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사랑받고 사랑주고 그래야죠. 전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난 내가 나를 사랑해. 이미 자체 수급이 잘 되고 있어요. 이미 사랑 부유층이라. 아,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럼 너무 외롭고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랑 이러고 있겠지. 남녀 사이는 참 오묘해서 누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될지 알 수 없어. 그런데 그럼 전 내일부터 정식 출근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아직 마시는 중이잖아. 이런 대화, 이런 분위기 괜찮네. 이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정직원 계약에 눈이 돌아간 재림은 과도한 음주가 불러오는 당연한 부작용 중 하나를 까먹어버리고 말았고. 아, 술이 이제 없네. 그럼 이만 일어나 볼까요? 큰일 났다. 뭐야? 말로는 가자면서 왜 안 가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니 너 다 큰 어른이 진짜. 근처 화장실 있어? 아니, 엄청 멀리 가야 나와. 인프주 생각했으면 아웃프주 생각해서 화장실 있는 데로 왔어야지.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도 말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씨. 뭐냐? 네, 눈물이라도 짜내보려고요. 눈물도 수분이잖아요. 가릴래? 특별히 빌려줄까? 그냥 좀 가세요. 제발 좀 그냥 가시라고. 너 힘 빡줘. 나도 빡줄 테니까. 자, 이제 누가 사장이고 누가 부하 직원이지? 오빠, 더 빨리. 헛소리 다 하네. 오만했던 프린스 차민이 이 순간엔 충실하고 몸 좋은 노비가 됐네요.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시원하게 용변 봐주신 재림이었는데. 왜 안 가고 아직 있어? 어떻게 다시 보지? 나름 멋있었네. 저 사람만? 어쩌면 좋은 사람일지도. 너 뭐야? 너 왜 또 그렇게 걸어? 나름 부끄러워하는 중이거든요. 너무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버려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때 하니 다나야. 약혼자 찾으려고 커플에까지 켜고 왔네요. 약혼자.
원제는 사랑이나 연애 같은 거 필요 없대놓고 약혼까지 하셨다? 차민과의 러브스토리가 무난히 풀려가는 줄 알았던 재림이 앞에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결국 흥이 팍 식어버린 재림은 런을 선택하는데, 허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게, 뭐하러 오셨어요? 진짜 피곤하게. 아무리 우리가 전략적 약혼 관계라도 일 똑바로 해야지. 재림이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혀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난 이 여자의 이름은 반다나. 재림을 재배하건 유일하게 차민을 위협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혹시라도 네가 여자 생겨서 우리 약혼 파트라도 나면 우주전쟁이야. 회사는 문제가 아니야. 넌 그 성격으로 신부 됐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나 지금 신부 수업만 5년째야. 다음에도 전화 안 받으면 아보카도 씨발라내든지 대가리에 콱! 숟가락 꽂아버린다. 약혼까지 하셨다. 이상한 놈이네. 몸은 왜 이렇게 단단해? 잘 되는데. 더 빨리, 오빠, 더 빨리. 하지만 그럼에도 재림과 차민의 상상까진 막을 순 없었죠. 아니 어쩌다 갑자기 취직하게 된 거야? 사장 미친놈이라며. 몰라, 내가 재밌대. 네가 진짜 웃기내면 개그맨 됐지. 그냥 그 대표 눈엔 네가 문화 충격이었나 보지. 아, 나도 돈 벌어서 청남해분 회원되고 문화 충격 좀 받고 싶다. 저번에 시작한 일 돈 좀 안 벌려? 근데 내가 그렇게 섹시 포텐 터지게 녹음을 했는데 별로 버는 게 없어. 내 오디오북 영상 좀 봐. 조회수 올려서 추천 영상 좀 뜨게. 뭐 내가 좋아요 정도는 눌러준다. 들어봐, 재밌어. 아, 나한테 하지 말고. 거기! 알았어, 거기! 그만. 너 왜 이렇게 잘해? 다음날 재림은 드디어 정직원 자격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는데, 어이 오줌 싸게! 어머, 안 쌌거든요? 야, 고맙다고 하면 될 것을. 그걸로 고맙단 말 되게 듣고 싶으신가 보다. 당연하지. 어제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죠. 근데 약혼자분 오셔서 말 못한 거예요. 약혼자 있단 말은 왜 안 한 거예요? 나한테 약혼자 없으면 뭐라도 해보려고 그랬어? 진짜 너무 웃긴다. 그게 아니고, 아니 대표님이 결혼 따위 절대 안 하고 사람이고 사랑이고 절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으니까 그렇죠. 저도 대표님 같은 또라이는 완전 사절이거든요. 네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게 다 이 대표가 또라이라서야.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또라이 사장은 만나도 또라이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정직원이 되어도 차민을 대하는 재림의 태도는 변한 게 없군요. 대박, 결국 여기서 일을 하게 되셨구나. 네, 모자란 건 많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모자라서 괜찮. 그럼 여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혹시 반말해도 돼요? 굿 아이디어. 이렇게 매일 놀고 먹고 하는 곳인데 같이 있으면 사이가 얼마나 좋아지겠어. 근데 우리 대표님은 좀 예외야. 와, 너무 멋있어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알아. 그게 우리 대표님 신조야. 누나는 이 청담해분에 꼭 어울리는 사람이 되길 바래. 걱정하지 마. 황소개구리 같은 적응력을 보여줄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 방금 막 나와서 따끈따끈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들어가자. 화염 속으로. 교육 받으러? 아무튼 자기 픽으로 뽑힌 직원인 만큼 재림은 차민의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우리 헌이랑 저 여자가 다정한 암수 마냥 저러고 가고 있어요? 어제도 저 직원이랑 있더만. 특별 관리하네요?
비즈니스 관계라더니 쌍심지에 불 제대로 켜주시는 다나였고. 여긴 왜요? 딴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일하라고 이런다. 보이지? 네. 아, 참 빨리하면 좋은 팔뚝이네요. 나 말고 네가 할 거야. 프라이트 되게 첫눈처럼 새하얗게 만들어놔. 아니 손빨래로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해요. 네 청춘을 다 바치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같이 빨아. 사실 이 정도 되면 특별 관리라기보다는 사내 부조리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빨래를 좀 해야 돼서요. 결혼 잘하고 싶어서 왔다면서요? 소문이 참 빠르네요. 결혼 잘하고 싶으면 여기 올 게 아니고 소원당에 갔어야죠. 소원당이요? 그래도 재림은 MZ답게 두기에 아이팟 꽂고 즐겁게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직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고. 톰블랙 거긴 안 돼. 아 조용. 어. 두 남녀 가슴에 불을 붙일 뜨거운 ASMR과 함께 자세까지 잡아주시네요. 이거 진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지. 너 이제 하다하다 날 덮쳐? 왜요? 네가 순백의 신부야? 어? 시꺼면 변태지? 변태라뇨. 아 그리고 이거 친구가 녹음한 오디오북인데 자동 재생으로 넘어간 거예요. 제 취향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성우인데 성우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유튜브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저라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다들 참 열심히 산다. 못하겠다고 하는 거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말인데 저 정식 업무 하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서 일은 하게 해주는 대표님도 진짜 이상해. 맞아. 나 이상해. 저 생각보다 안 위험해요. 우회하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와, 와 진짜 못돼가 지금. 톰블랙과 못할지. 깜짝이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 혹시 신재림 좋아하니? 뭔 소리야. 나 그냥 대표로서. 회사 일에 신경 쓰는 타입 아니잖아. 너 유독 그 여자한테 심술이야. 잼민이가 첫사랑하는 것 같아. 미쳤어? 그 여자 완전 변태야. 벌써 그런 취향까지 알고 있는 사이야? 너 사람 매도하지 마. 그럼 증명해봐. 그 여자 빨리 내보내. 신데렐라 만들었어. 난 그 여자가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날 좀 신경 써줘. 내가 폭발하지 않게. 좀 가. 한편 하루 종일 갇혀서 빨래만 하고. 그렇게 풀야근을 때린 재림은 터덜터덜 귀가를 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꿈의 직장에서 일하니까 좋아? 짜릿해? 내일은 볼풀 전공 싹 다 닦자. 빡세게 일하자고. 그럼 대표님은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너 청담해보니 뭐하는 곳이야? 내가 여기서 놀고 먹는 게 다 상징이 되고 홍보가 되는 거라고.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 Follow your joy. 힘든 여주를 위해 직접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는 스윗한 남주. 같은 건 이 드라마에 없었습니다. 이번 달 돈 잘 받았다. 고생이 많네. 고맙다. 계속 이러고 살 순 없는데. 그렇게 재림이 힘들게 퇴근해서 찾아간 곳은 집이 아니라 새 언니네 꽃집이었는데. 그 방법뿐이야. 소원당이요? 이전 엔젤 시내도 거기 소원 빌고 된 거예요. 거기도 값도 단돈 100만 원밖에 안 하고요. 인생 역전의 100만 원. 목숨 걸고 구해보자. 우리가 뭔가에 홀렸을 때 하는 생각은 대부분 무리수예요. 여긴 왜 왔어? 땡겨 쓸 돈 필요해서. 월급 나오면 갚을게.
아니 신통한 사람이 대신 빌어주면 이루어지는 그런 기묘한 일이 있어. 그딴 데 돈 쓸 만큼 간절한 네 소원이 뭔데? 결혼 잘하는 거. 너 뭐 어디 홀렸냐? 정신 좀 차려. 나 정신 차려서 이런 거야. 네 생각이 곧다구라 노답인 거야. 그럼 뭐 공부하리? 뭐 공부한 걸로 취업은 되고? 그래 설사 취업 됐다고 치자. 집은 사니? 재림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건실하게 살자. 그래서 내가 금수저라도 잡아서 팔자 한번 펴보겠다는데 왜 욕해? 누가 아저씨 딸 아니랄까 봐. 넌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지? 근데 두 분 정말로 사랑했어. 난 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넌 왜 아직도 아저씨야? 그럼 뭐 아저씨를 아저씨라 부르지 뭐라고 할까? 그래 됐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담하기 시작했고. 텀블렛 거긴 안 돼. 이게 무슨 못할 짓이야 이게. 너 혹시 신재림 좋아하니? 아니 미치지 않고서 내가 걔를 왜 좋아해? 응? 여기 너한테 푹 빠져버린 재벌도 있잖아. 다른 건 필요 없어. 신재림 위험해. 위험해. 그렇게 또 다음 날. 아이고 무슨 짓을 하시려고 이렇게 또 일찍 나오셨대? 일찍 와서 공 다 닦아두려고 했죠. 또 하루 종일 독방에 갇혀있기 싫어서. 오늘부터 정식 근무해. 네가 시집을 잘 가고 싶다고 해서 그게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다고 네가 시집을 잘 가겠니? 지금 나 무시한 거죠? 이젠 재림이 향기만으로도 각성 버튼을 눌리려는 차민이었고. 제발 그렇게 불쑥불쑥 좀 어? 훅 좀 들이대지 좀 마.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들이댔다고 그래요? 너 냄새나. 나한테 멀찍이 좀 떨어져. 제발. 뭐지? 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설마 부자들만 맡는다는 가난의 냄새. 오 나네 부의 냄새. 안에 가난의 냄새. 뭐해? 노즈워킹해? 혹시 나한테 냄새나? 아니 안 나는데. 안 나? 안 씻고 왔구나. 씻었거든. 안 씻었네. 아 씻었다니까. 아 진짜 냄새도 안 나는데 냄새난다고 구박박. 나도 여잔데 서럽게. 소원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다시 봐. 차민 마음도 모르고 귀엽고 구슬 봐버린 재림이는 신랑감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 선명해진 마음이 원하는 운명으로 이끄는 거지. 소원은 생생할수록 좋아. 어떤 남자를 원해? 원하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릴 수 있으려면 외적인 거여야 되겠네요. 특히 키요. 왜 큰 남자를 보면 괜히 설레는 걸까요? 거북목 스트레칭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재림이 앞에 또 다른 존잘이 등장합니다. 혼란한 이 세상 그 사람 꽉 잡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큐피트의 마구잡이식 사랑의 화살 난사는 관계를 꼬이게 만들죠. 그래도 돌고 돌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답니다. 맙소사! 내게도 이런 만남이? 안 돼요. 죄송해요. 뭔 정이길래 그렇게 몸까지 날려 잡은 건가 궁금해서 봤는데 보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럼 다시 봐도 될까요? 아니요. 장난이에요. 부끄러운 모습 보니까 저도 모르게 놀리고 싶어져서.
초면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단추 어떡하죠? 괜찮아요. 달면 되죠. 싸가지도 파릇파릇한 부자구나. 이런 남자가 세상에 있다고? 훤칠한 키에 자상함과 터프함. 웅장한데 귀엽다. 심지어 귀여움까지 모두 갖춘 완벽남 앞에서 재림은 아주 입을 다물지를 못했는데. 어쩌면 이 남자는 신이 내린 내 소원남이 아닐까? 처음 오셨죠?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부야, 내가 할게. 대표님이 누나가 남자면 못 받게 할 텐데. 이젠 해도 된다셔. 못 믿겠는데. 뒤통수 후들 맞고 살았니? 맞는다 진짜. 해도 된다고. 문제는 당연히 그 꼬라지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차민이 아니었지만. 대표님. 대표. 네가 맡으려고? 영배가 하라 해. 저는 이 여성분이 안내해 주셨으면 하네요. 벌써 친해져 버렸거든요. 이 사람도 날 운명이라고 느끼는 걸까? 와우, 심지어 대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은 박력까지. 이제 방해꾼도 치워버렸겠다. 재림은 본격적으로 완벽남 요리에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보시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로 서른입니다. 관리 비결이 뭐예요? 근데 호르몬이 얼굴로 안 가고 다 몸으로 가나 봐요. 하는 일이 영화 감독이라 고생은 꽤 했는데. 아, 영화 감독님이세요? 백동원 감독이라고 합니다. 백룡영화제에서 최연소 감독상 받으신. 아시네요? 혼기 꽉 찬 서른 살의 나이에 천재적인 예술적 재능까지. 이런 남자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긴 하나요? 근데 여기 가입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특별 가입으로 VIP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전 초대장이 없으니까 무한 대기를 걸어놔야겠네요. 제가 기약 없는 기다림을 못해서 다른 데 찾아봐야겠네요. 아, 잠깐만요. 그 특별 가입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소원 종이가 너의 초대장이야. 정말 오늘부터 신재림 씨 정식 근무하게 해줬네? 잘됐다. 나 그 여자 신데렐라 돼서 나가는 거 직관해봐야지. 너 자꾸 내가 일하는데 올 거야? 그만 좀 와. 재림은 애써 어장에 넣은 물고기가 도망칠까봐 쭈루루 차민에게 달려오는데. 방금 온 백도홍 씨 회원 가입 좀 시켜주세요. 대기나 걸어놔. 아무나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영화감독이에요. 나도 좋은데요? 영화감독. 재림 씨 이렇게 적극적인 게 그 영화감독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지금 그냥 보내면 자다가 놀고 밥 먹다가 놀고 360날을 하염없이 울 거예요, 대표님 옆에서. 우리 일 얘기 좀 할게. 먼저 가. 네.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데? 아까 저한테 넌 어차피 노력해도 신데렐라 못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거 없이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죠. 내가 되나 못 되나. 넌 정말 왜 속먹은 사람에 부끄러움이 없구나. 나한테 이미 다 보여줬다 막가자 이건가? 부끄러워요. 저도 이렇게 후하게 살고픈데 그래가지고는 제 손에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넌 날 너무 성가시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나 좀 내버려 둬. 혹시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어, 그놈 데리고 당장 자라줘. 차민은 귀찮은 나머지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고 맙니다. 차민아, 재림이 이대로 보내줘도 괜찮겠어? 여주인공들은 돌풀이 하나 없는 바른 땅에서도 넘어지면서 딱 이 남자 품에 안겨야 되는데 내 다리는 튼튼하지.
가입 끝났어? 네. 특별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일 다 보셨으면 어서 가보세요. 왜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대표님? 야, 신지림, 너 냄새 난다고 했지? 떨어져, 떨어져! 얼씨구, 찬물을 끼얹지 못할 망정 도홍에게 제리미를 직접 안겨주기까지 하는데. 좋은 냄새 나는데요? 제림씨, 머리카락 말고 이거 먹어요. 덕분에 가입도 했는데 앞으로 맛있는 거 제가 다 사드릴게요. 그럼 이번 주 환영 파티 때 봐요. 파티 때 봐요. 파티 때 봐요. 아니, 넌 파티 때 못 볼 거야. 왜요? 환영 파티일수록 엔젤 매니저가 있어야죠. 사심은 사심이고 일은 일대로 하셔야지. 너는 일하기 전에 그 머리부터 똑바로 묶고 해. 천여 귀신이야? 이제 재림만 보면 설레하는 개복치 왕자님 다 됐어요. 야, 너 빨리 해. 여길 다 새 그림으로 채워놔. 새로 주문 넣어서? 이 파쥐 엄마 같은 게. 백동이 뭐라고. 그 사람 하나 소개하자고 파티를 해. 이번에 테마전도 같이 열 거야. 무슨 테마전이야? 잘못된 만남. 그럴수록 참인 마음속에 심술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네가 좋아서 가입시킨 사람 파티잖아. 그러니까 넌 여기 전시존을 다 채우지 못하면 파티에 입장할 자격이 없는 거지. 대표님,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막 딱딱 프린트하듯이 나오지 않아요. 알잖아요. 너는 좀, 어? 야, 하라는 대로 해, 좀.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나랑 마저 이야기 좀 해. 나 집 아니야. 나 좀 쉬고 오려고. 네가 모르는 아주 오래된데. 결국 차미는 답답한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잠수를 타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왜 시간도 없었는데. 그래도 콜 괜찮네. 오, 괜찮네. 근데 왜 오늘은 시어머니 같은 대표님이 없어? 대표라고 근무 태만도 아주 당당하게 하는구만. 나한테 냄새난다고 하고 너 같은 애가 뭔 신데렐라냐고 무시하고. 난 뭐 여자 아니야?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나는 무슨 호구대 아저씨 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그렇게 웃었냐고. 말을 너무 쉽게 해. 언젠 같이 있으면 재밌다며. 내가 무슨 종이 인형이야? 그 변덕에 팔랑거리게. 마음도 아주 팔랑팔랑 가벼워요. 대표면 다야? 아주 그냥 지가 대표를 하지 왜? 그런데 위태로운 이 삶을 뒤에서 받쳐주는 남자가 있네요. 어? 도훈님. 내려오지 마요. 어머나, 뭘 이런 걸로 안아주기까지. 참이나, 너 밖으로 놔둘 시간 있어? 이러다 재림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 파티 준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도훈님 파티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대 눈동자에 모히또 한 잔 때립시다. 두 잔 때리셔도 되는데. 제리미가 완벽남과 해피타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지. 차미는 아직도 제리미 환상과 섀도우 복싱 중이었는데. 왜 널 겁내야 하는데? 응? 다 내가 봐주고 있는 거야. 나는 네 꿈이 싫고, 네가 백도웅 만나는 것도 싫고, 너도 싫어. 그냥 날 좋아한다고 인정하면 안 돼? 내가 도와줄까? 꿈이야? 그래, 그게 꿈이지 현실이겠니?
내가 말한 잘못된 만남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요? 이미 늦었지만 너랑 가? 야,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대? 그 남자 때문인 거야? 아니면 원래 성격이야? 제가 뭘 그렇게 잘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너 바보냐? 이거 다 네가 준비한 거야. 이런 투시로 뭐라도 좀 하지. 하지만 현실에서 제리미를 만나기만 하면 절대 예쁜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 차민이었고. 오케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파티 참석해. 그리고 불순한 네 목적 달성해서 빨리 여기서 나가. 네. 근데 지금 응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이건 복구가. 네가 계속 여기 있으면 진짜 더는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이왕 가는 거 예쁘게 하고 가라고. 파티는 밤에 시작하니까. 잘못된 만남 파티가 시작됐어요. 여긴 잘못된 것들 투성이에요. 독한 건 더 독해지고 그래도 그만큼 환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죠. 아니 얘는 막상 파티 오게 해주니까 안 오냐. 그렇게 재림이 열심히 준비한 파티가 열리게 되는데 노예 소환. 와, 노예도 꾸민이 너무 예쁘네요. 이제 누가 노예인지 모르겠어요. 찾았다, 내 남자. 여전히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만을 바라보는 재림 때문에 잔뜩 열받은 차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4화까지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는 모범택시의 안고은 역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표혜진 배우가 주연을 맡은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로 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었던 가난한 여주가 재벌을 쟁취한다라는 근본 있는 서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드라마가 착실히 쌓아온 재벌 로코물에 신데렐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니크함이 더해져 개성으로 통통 튀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작업하는 내내 정말 너무 재밌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요즘 현실에 치여 힘드신 분들, 깊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웃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정말 보물 같은 작품 같습니다.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는 오로지 티빙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정보의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재벌과 결혼하여 인생 역전을 노리는 한 소녀의 이야기,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올릭이었습니다.